궁금한 거 무척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플레이어 2 시리즈 재규어와 재즈 마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팬더 플레이어 2 시리즈는 팬더의 아이코닉한 사운드와 스타일을 겸비하면서 현대적인 옵션들을 자연스럽게 녹여 보다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뛰어난 사운드와 연주감을 제공합니다.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재규어와 재즈 마스터 모델을 플레이어 2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오늘 만나볼게요. 이렇게 두 대고요. 네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플레이어 2 재규어. 네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플레이어 2 재즈 마스터 모델입니다.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. 네. 없죠. 잘 만들었습니다. 네, 가볼게요. 셀렉트에 따라서 사운드가 확확 바뀌는 게 그러니까요. 굉장히 매력적이네요. 저는 사실 재규어 모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재규어 모델 중에서 이런 재규어도 처음 봤는데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소리 좋아요. 뭐 이게 제가 잘 아는 소리긴 하죠. 네. 근데 이제 이건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재즈 마스터 기준으로 듣게 되는데 좋습니다. 좋아요. 두 대의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고요. 팬더에서 야심차게
가장 이 어떻게 보면은 플래그십 모델로 출시가 됐던 모델들이죠. 그리고 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이 다른 장르의 연주자들한테 더 사랑을 받았던 기타긴 하지만 이 일렉트릭 기타 역사에서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두 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제가 늘 이 재즈 마스터나 제규어를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기타는 아니지만 어떤 연주자든 두 번째 기타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다른 기타와 진짜 겹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, 이 재즈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, 제규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연주자들한테 그런 이 러브콜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제규어와 재즈 마스터고요. 저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렇다면 정말로 이 진짜 좋은 가격에 좋은 기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가 열렸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. 평소에 재즈 마스터나 제규어 관심을 가졌던 연주자라면 만약에 USA 라인에서는 동급의 기타라고 하더라도 스트라토캐스터보다 제규어와 재즈 마스터가 비싸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플레이어 시리즈로 오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재즈 마스터나 제규어를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될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제규어랑 재즈 마스터 현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누군가한테 퍼스트 기타로서 네? 그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. 네?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적을 거예요. 근데 현PD님 말씀처럼 세컨 기타나 서드 기타에서는 빠질 수 없는 맞아요. 제품이고 네? 그리고 이 재즈 마스터랑 제규어는 그 대처가 좀 많이 불가한 기타 그쵸. 군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을 덜게끔 선택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이 품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저의 이제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일본에 이제 루나시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막 그 이노란이라는 세컨 네, 기타 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뭐 스트레토 썼다가 텔레토 썼다가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봤는데 이제 그때 이게 무슨 기타인지 몰랐어요. 너무 어렸을 때니까 재즈 마스터를 들고 나왔는데 오 저 기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멋있다. 근데 몰랐죠. 근데 이제 나중에 이노란이 이제 팬더 재팬에서 이제 그 재즈 마스터로 시그니처가 나왔었죠. 그래서 아 이노란이 결국에는 재즈 마스터 사운드로 저거 해서 정착을 하는 거구나. 뭐 나중에 또 이제 그 느낌을 이제 알게 됐지만 재즈 마스터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메인 기타가 아니었다가 메인 기타가 되기도 하고 메인 기타였다가 또 물러나는 기타기도 해요. 근데 하지만 그 매력을 아는 순간 이 기타 아니면 안 돼 라는 게 있고 제규어도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요번 기회 때 USA 뭐 사실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세컨 기타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주머니 사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당연히 USA 좋죠.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플레이어 시리즈에서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플레이어 2 시리즈가 발매됨으로써 저희도 이 좋은 기타들 를 많이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플레이어 2 시리즈 다양한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